자, 이번 시간은 161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서부터 등기법 얘기를 좀 나가볼게요. 자, 이제 등기법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토지 한 필지 단위로 요걸 갖다 등록 작업을 한 겁니다. 지적 공부를 하는데. 지적 공부,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자, 이 토지 대장에 이 땅에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하고 경계를 여기다 등록한 경계는 지적도에다 그려주겠죠? 그리고 면적을 갖다 이제 토지 대장에 이제 등록을 하면은 토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최초 소유자 신규 등록이 되니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성명 갑 이렇게 갑 앞으로 땅이 등록이 됐다면 갑 앞으로 토지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축물도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 하나를 부를 때는 1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건물이 건축되는 것은 자 외관이 바깥의 형태가 지붕과 외벽과 기둥을 갖다 형성한 걸 한계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가 토지 한계 단위와 건물 한계 단위를 법률적으로 쉬는 단위, 세는 단위를 갖다 먼저 용어 익숙해질 것. 한 필지, 건물은 한계 건물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건물을 건축하면은 토지 위에 정착물이다 민법에서 이렇게 부르고 토지 위에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같은 물건으로 취급해 주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우리나라는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면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축했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별개로 우리나라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준공검사 맞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면 똑같은 내용 등록합니다. 건축물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는 이 건축물이 건축된 땅의 행정구역, 소재. 몇 번지 땅에 건축된 대지, 지번. 건축물 뭘로 써야 되는데? 이제 토지는 뭐로 써야 되는 데가 지목이죠. 건물은 무엇으로 건물을 써야 되는 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같이 대응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가 쓰이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법에서 부른다면 건축물이 이거 일반 주거용 건축물이냐, 상업시설용 건축물이냐, 휴게시설용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쓰이는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은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건축을 해야겠죠. 뭐로 건축했는지 건축물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넓이를 면적이라 하고 그걸 법률용 건축물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건축물 표시와 건물 지은 소유자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죠. 이걸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은 지금 공시법령에 배우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이쪽만이 등기. 대장은 크게 대장으로만 얘기하면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지적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이라는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과세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이제 학습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토지 건물을 만들었다면은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갖다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나가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등기는 자, 뭐에 대해서 등기를 합니까?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토지를 등기할 수가 있고 건물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한다면 토지는 뭐를 단위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필지 단위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한개 건물 단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은 이 등기는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 등기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그럼
신청한 다음은 신청인다는 건 민원을 접수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올릴 등자에 기록할 기자니까 등기하는 장부 명칭 부서부터 이제 여기서 나와야겠죠. 그게 등기부. 그게 등기부입니다. 등록하는 장부의 이름은 지적공부였죠. 지적공부 크게 대장과 도면이었죠. 그럼 등기하는 장부의 명칭은 그대로 이름 붙자만 장부 붙자만 붙이면 됩니다.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하면 그냥 대답하시면 되지. 토지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등기부에 무엇을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느냐? 등기부는 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라는 데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건물 등기부도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등기법 시작에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의 등기부에는 양식이 세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에다 부동산, 토지 정보, 건물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하는데, 자, 법에서 표제부에는 이걸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변동. 건물 등기부 똑같이 갑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부동산 정보 중 부동산 표시면 이쪽은 이제 토지 표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토지 표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 자 등기부는 문자 정보만 등기하기 때 지적 공부는 문자 정보와 그림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 정보를 관리하는 지적 공부를 도면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문자 정보만 관리하지 그림 정보는 등록 관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는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는데 경계와 좌표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인 그림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등기부에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가 무엇이 등기되느냐 하면은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요것만 등기됩니다. 경계와 좌표는 그림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니까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되었지만 등기부에는 그림 정보를 등기하는 장부는 없으니까 문자 정보에 해당하는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등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을 등기한다는 거죠. 소유권 변동사항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진 권리의 이름을 민법에서 소유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생기고 발생, 변경, 넘어가고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과정을 변동이라고 하죠. 소유권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의 이름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민법에서 이제 배워나갈 것이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어.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름들을 갖다 이제 민법에서 그걸 배워나갈 것이고 그 배운 민법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토지의 발생, 변경, 소멸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을구. 그러면 요거 양식 하나의 등기부에는 양식이 세 개 있다를 시작해서 꼭 들어가셔야 돼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는 겁니다. 등기부 기재를 해갖고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들 교재 174페이지 174 자 174페이지 자, 그 기재의 양식을 보십시오. 토지 등기부 등기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양식에? 토지 등기부 등기 기록. 자, 먼저 양식 세 군데를 형광펜 키워드로 꼭 치십시오. 표제부 형광펜. 밑에 갑구 꺽쇠로 갑구 형광펜 법률 용어 나오죠? 그다음 오른쪽 우측에 175페이지 을구. 자,
그러면 고개 들어봅시다. 그 양식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기법에. 등기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양식이 몇 군데가 있다? 세 군데. 그 세 군데 양식 이름을 첫 번째 오늘서부터 꼭 익힘 작업을 하실 것. 표제부, 갑구, 을구. 자, 그러면 하나 더. 표제부에는 무엇을 갖다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꼭 기억할 것. 부동산의 표시. 자,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한번 볼게요. 자, 양식 보세요.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 접수 찾으셨죠? 그 다음에 접수는 자 신청한 날짜입니다. 신청한 날짜. 그 다음에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2의 5번지죠. 그 다음에 지목 대. 이 땅은 172의 5번지는 주거, 상업용, 점포, 문화시설로 쓸 수 있는 토지의 용도구나.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면적 132.6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란에 기록하는 걸 등기 이렇게 부르고 등기 중 무슨 등기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측 옆에 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해달라고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 날짜가 접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 제출했다? 82년 9월 9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시번호란에 1 숫자 나오죠? 1 동그라미 치십시오. 메모. 메모할 겁니다. 다섯 글자 한글 메모할 거예요. 등기한 순서. 등기한 순서.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메모하셨습니까? 우측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란에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고 그걸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적어주는데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표시번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이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전이에다가는 밑에다가 종이, 종이 두 글자 한글로 종이. 이거요. 자, 그게 들어오십시오. 그 이해 작업. 자, 예전에는 등기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해놨냐면은 종이에다가 써놨다는 거죠. 국가의 공적 장부인 어디에다가 종이.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뭐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컴퓨터에다 그 종이의 기록상을 갖다 옮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보고 있는 건 컴퓨터 화면 안에 그 파일의 기록상을 갖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옛날에 종이에 몇 번에 등기해놓은 걸 종이 등기부에 몇 번에 종이에 기록해놨던 등기를 2번 두 번째 등기해놨던 기록을 컴퓨터에 파일로 몇 번으로 옮겨놨다 표시번호 컴퓨터 안에 1번으로 표시번호를 옮겨놨다는 뜻입니다. 종이 등기부에 몇 번의 등기사항을 2번의 등기사항을 컴퓨터 전산 몇 번으로 표시번호를 1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놨다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읽을 줄 아시겠습니까? 자, 전 2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자 이제 두 번째 이걸 보셔야지. 갑구의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등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냐면 소유권을 변동사항을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갑구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보는 거 익힘 들어가죠. 갑구 순위번호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1번 나오죠. 그러면 컴퓨터 안에 지금 모니터의 기록상입니다. 1번. 그러면 옛날에 종이 등기부에 몇 번의 등기를 그래 종이 등기부에 3번의 등기 기록을 갖다 컴퓨터 전산 갑구에 1번으로 옮기는 작업했다. 이제 읽어나갈 줄 아시면 돼요. 예, 자 그래놓고 등기 목적 이렇게 나오죠. 등기 목적을 가로해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 요거 요거 소유권 변동. 어떤 소유권 변동이 있는지를 기록하도록 돼 있는 데가 등기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유권 이전 나오죠? 그게 소유권 변동사항입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변동사항이지 뭐. 소유권자가 바뀌었는 이렇게 읽고 나가면 되겠지. 자, 접수 97년 2월 19일 6782호 나오죠?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그다음에 등기원인. 소유권자가 왜 바뀌었는지 를 법률 용어로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97년 2월 5일 뭐에 의해서 매매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네 뭐 이렇게 읽고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은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나오죠? 소유자
이은희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칸에 등기가 있죠. 그게 어떤 등기이다 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 무슨 등기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에 있는 거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라는 데다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등기 기록이 있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죠. 토지에 고개 들어보시고 소유권 이외 권리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된 양식의 이름이 무엇이다? 을구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 175페이지 을구. 자, 순위번호 이제 나 읽을 줄 알아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순위번호 1번. 자, 종이 등기부 을구에 몇 번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기록을 종이 등기부에 있는 10번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기록을 컴퓨터 전산 을구에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해놓고 등기 목적 보십시오. 등기 목적이 이게 나와야지. 아까 갑구의 등기 목적은 뭐가 나왔는데 소유권 변동이었었는데 지금은 을구의 등기 목적이니까 그 을구의 등기 목적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등기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보시면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동일하고 등기원인 동일하고 권리자 및 기타 상관을 볼까요? 채권 최고액 7,200만 원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채무자 이은희 땅 주인이 땅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렸네. 뭐 어디로 담보로 잡히고 어디에다가? 응, 중소기업은행 서소문 지점에 땅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렸네. 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예. 빌린 금액 얼마인지. 아니야, 7,500이 아니야. 그건 채권 최고액입니다. 1순위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나중에 서소문 지점 중소기업은행에서 이은희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를 갖다 7,2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액수가 7,200임, 대출받은 액수는 7,200이 아님? 아님. 대출받은 액수는 얼마인지 등기부 보고 근저당 설정에서는 알 수 없음이 되는 겁니다.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7,200까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해나갈 것이고 이 정도만 읽을 줄 아시고 자 거기에 근저당권자 밑에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서소문 지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주소죠. 자 그리고 나서 공동담보 있지 않습니까? 공동담보 동소는 어디를 내는 소재가 같다는 뜻입니다. 소재가 지금 이 땅이 어디임? 역삼동이잖아요. 역삼동이죠. 그 다음에 자 동번지 동번지는 172의 5번지죠. 그렇잖아요. 동소는 어디? 역삼동. 동번지는 172의 5번지 위에 무엇을 건물을 같이 담보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은희 씨가 그럼 읽기 작업 익힘 작업 하셔야죠. 이은희 씨가 중소기업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면 답할 줄 아셔야 돼. 등기부고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이은희 씨가 담보로 잡힌 물건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걸 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담보로 잡혔다? 땅하고 건물하고 몇 번지 땅을? 그렇지요. 역삼동 172의 5번지 땅하고 그 땅 위에 지어놓은 건물하고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갈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등기부 양식 세 군데 하나의 등기부 1등기 기록 외에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있음. 그거는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된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면 표제부에 무엇을 등기? 부동산 표시를. 시험의 기초 시작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됨. 끝.
자, 그러면 갈게요. 다시 이제 앞으로. 이 파트 174페이지는 다음 시간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위치로 오시면 어디로 오시느냐.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 등기제도 의회 1 물권 공시제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보시고 거기 밑줄을 못 쳐요. 자, 요거. 등기부에는 등기부도 공적 장부이고 지적분부도 공적 장부지요. 그럼 이원화 시켜서 관리한다면은 주된 공개 표시 방법이 다르다 했습니다. 지적분부에는 무엇을 주로 등록 관리하느냐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 관리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를 갖고 관리해줬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거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무엇이 주된 공시 기능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권리 변동 사항을 주로 공시하고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시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종 따를 종자입니다. 따라서 등록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정리하는 등기부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따를 종자 등기부의 정리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공시 기능과 종된 공시 기능이라는 겁니다. 권리는 무엇을 등기. 네. 표시는 등록. 그 큰 기준을 갖다가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권. 물권이지 않습니까? 물권을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는 장부는 등록이겠습니까? 등기겠습니까? 등기가 되겠죠. 그럴 때 큰 제목이 161페이지. 큰 제목 1. 물권 공 표시 공시제도 이렇게 해놨습니까? 물권 공시제도 해놨습니까? 물권 공시제도 해놨죠? 예. 그거에 이해 작업이 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개념. 자, 양가로 1 보기 전에 그 내용 키워드 잡아갈게요.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란 등기관이 형광펜, 등기소의 형광펜, 등기부 형광펜,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 형광펜, 기록하는 것 형광펜. 자, 이게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물은 거예요. 등기란. 자, 등기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 게 등기관이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 이거 우리 지적공부 토지 등록하는 국가기관은 누구였죠? 지적소관청. 등기하는 자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대요? 등기관. 그러면 같이 대응되는 개념으로 아셔야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가기관은 지적소관청이라 부르고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국가기관은 등기관이라 부른다. 자, 두 번째. 자, 그 등기관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래요? 등기소래요. 등기소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 소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용어인지 할 거. 그다음 세 번째, 자 어디에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는데 여기 있네. 어디에다가 요거요. 등기부. 등기부에 자 요거 갈게. 다 했어. 무엇을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표시와 소유권 변동,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갖다가 전산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물 자체를 법률용어로 부동산 등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절 등기의 종류 나오죠. 예, 등기의 종류는 자 요거를 먼저 보시지 말고 164페이지 3절 등기사항 찾았습니까? 164 3절 등기사항 등기상 찾으셨죠? 네,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 등기사항이라 함은
등기해야 될 물건이 무엇인지, 등기할 권리가 무엇인지, 등기할 권리 변동 유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전에 등기사항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등기할사항 두 가지 용어를 법전에 다 사용합니다. 자, 읽어 나갈게요. 무엇을 등기하리라는 건 can의 의미입니다. can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법전에 국회에서 만든 부동산등기법이라는 법률에 이거는 등기할 수 있고 그럼 법전에 등기할 수 있다고 법전에 규정해 놓은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겁니다. 이거. 표제부에는 무엇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죠.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물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을 이미 다 했어요. 토지라는 물건을 부동산 표시할 때는 뭐를 단위로? 그러면 그대로 법전에 한필지 토지가 등기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을 등기할 때는 뭐를 단위로? 한 개의 건물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답인 겁니다. 뭐 또는 뭐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권리 변동 중 소유권 변동 사항은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냐? 갑구죠? 그러면 갑구에 소유권 변동 사항 몇 가지로 등기하느냐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변동을 할 때는 몇 가지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자 갈게요. 소유권이 처음 만들어지는 권리 변동을 등기할 수 있죠. 그걸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원시 취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이라고 법률용어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법률용어를 꼭 익힘 작업하셔야 돼요. 소유권 원시 취득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다? 보존. 그러면 보존 등기 치러 간다가 이제 무슨 용어인지 아셔야 돼. 건물 지은 사람의 건물 소유권을 처음 등기 치러 가는 거지. 토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든 토지 소유권 원시 취득 사실을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 자, 두 번째.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등기는 소유권 주체가 바뀐 사실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쉽게 얘기해서 바뀐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이 매매로가 되면 이전 등기 해야 되나요? 매매. 네. 매도인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잖아.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전 등기 치러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은 이전 등기 하러 가야 되나요? 네. 왜?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전 등기가 무슨 용어인지 감이 와닿겠음? 예. 소유권의 주자, 소유권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이전 등기.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변경입니다. 자, 변경 등기는 뭐냐면은 소유권이 단독 소유였으면은 그 소유권이 꼭 단독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내가 10억짜리 소유권 100제곱미터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그 1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억 정도가 필요하다면은 소유권을 갖다가 금매로 다 내놓고 그 10억짜리 땅을 굳이 5억이 필요한데 그걸 다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땅 소유권을 반만 좀 사서 들어올 사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 5억에 그럼 네 땅 소유권 사서 들어올게. 그렇게 돼버리면 종전에는 제 단독으로 소유권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그 매수인이 제 땅 소유권을 5억에 사서 들어오면 단독으로 돼 있는 소유권을 저 지분 2분의 1과 사서 들어온 사람 지분 2분의 1로 뭐를 해줘야 됩니까? 지분을 변경등기. 변경이 무슨 뜻이?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그건 소유권이 단독 소유 공유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 뭔지 감이 슬슬 잡히셔야 돼. 그걸 권리 변동의 이름 중 뭐라 본다?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내내 처분 제한 유형은 법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처분 제한의 이름은 이 정도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 제한에 필요한 용어는. 그러면 소유권 지금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등기가 돼 있고 소유권 변경으로 지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능을 처분 권능이라고 해. 그거를 제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하는 유형이 법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한 유형은 이 정도만 익히시면 된다. 소유권 가압류 건다는 거, 소유권을 가처분 건다는 거, 그 소유권이 이제 경매법원에 오늘서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등기하는 걸 소유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 이끌어서 변동 중 뭐라 부른다? 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소유권이 토지 건물 소유권이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소멸될 수가 있죠. 소유권 소멸 사실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변동 중 소멸 이렇게 보면 그럼 볼까요? 아니, 땅이 없어지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소멸 사실을 등기하러 와야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변동 사실을 등기할 때는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돼 있는데 갑구. 그러면 소유권 변동은 몇 가지가 이제 앞으로 있다. 이게 등기법 전체 배워나갈 얘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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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제한, 소유권, 소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실무 본다는 얘기는 등기 물건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열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를 갖다가 확인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에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 소유권 변동 사실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소멸 등기가 갑구에 나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자, 그다음에 그 토지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변동 사실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등기한다? 을구.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아셔야죠. 민법에 정해져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제 이걸 들어가야죠.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변동 사실을 갖다가 생겼을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어디에다 등기하거라? 을구.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게 이제 교재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166페이지 이 등기할 권리의 소제목 양가로 1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1 소제목에 물권 중 소유권, 유치권, 질권을 제외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단 형광펜 치십시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몇 개인지 개수만 일단 눈으로 볼 것. 몇 개?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2, 동그라미 2 소제목.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환매권 형광펜. 임차권 형광펜. 자,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제목. 자, 부동산 등기법 3조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 질권의 등기. 권리 질권 형광펜. 그리고 담보권 등기 채권 담보권 형광펜.
그다음에 4. 자, 현실적으로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장래에 확정될 것이면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형광펜. 가등기 형식 형광펜. 고. 자, 이제 가볼게요. 무슨 얘기냐? 잠깐 그게 들어보시면 교재에는 이걸 같이 해놓은 겁니다.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 때는 각고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상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을구에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럼 교재는 지금 이거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구분하지를 않고 교재는 갑구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이것도 갑구에도 어쨌든 권리고 을구에도 권리지 않습니까? 이걸 뭉뚱그려 하나로 이렇게 교재는 만들어. 교재를 읽을 줄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건 제가 구체적인 기준으로 갑구 을구를 구분해서를 기준으로 교재는 편제해서 지금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갑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해서 이렇게 교재는 서술해 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가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익힘 작업할 때는 갑과 을구 구분 작업은 뭐그 다음 얘기, 다음에 익힌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등기부에 갑구이든 을구이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갖다 그 권리 이름이 나오면 변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인식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자, 보세요. 지상권 등기할 수 있대요, 등기할 수 없대요. 있대요. 지역권은 있어요. 전세권은, 환매권은, 예, 임차권은, 점유권은, 예,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은 그게 되셔야 된다는, 등기부에 등기 올릴 수 있는 권리와 등기 올릴 수 없는 권리를 갖다 인식 작업을 지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다음 과정에는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어떤 권리는 갑구 쪽인지, 어떤 권리는 을구 쪽인지는 그 다음에 익히기로 하고. 예, 자, 됐죠? 예, 그러면 시험 질문, 그러면 또 해볼게요. 시험 질문에 나온 거 한번 인식이 됐나? 지금 민법 어디까지 정도 배우심? 총칙? 아직 물권 안 들어가셨어요? 아, 민법 많이 들이구나. 예. 물권 들어갔나?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 제가 몇 문제 맞추라고 말씀드렸어요. 등기법 극 전략을 잘 세우라고 첫날 한걸 까먹으면 진짜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몇 문제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을? 네 문제. 12문제, 4문제. 그 이유가 있어요. 등기법은 민법을 완벽하게 100점으로 마스터했다는 전자에서 첫 페이지부터가 서술됩니다. 이때 시험 과목에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법하고 등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 똑같이 쉬운 문제도 1점, 2.5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춰도 2.5점인데, 어려운 문제 맞추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공법에, 등기법에 해당을. 그래, 제가 공법도, 공법 선생님 기준을 제시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16개만 맞춰요. 그렇게 전략 짜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3일을 투자해서 2.5점 나오는 거와 30분 투자해서 2.5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더 똑같은 2.5점인데 합산해서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전략을 잘 짜십사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등기법이 그런 과목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민법의 그 권리들을 전부 한 번씩 익힌 게 아니라 마스터 100점이 됐다는 전제에서 등기법 첫 페이지서부터가 서술되니까. 등기법을 고득점 전략으로 나 8개 맞춰볼게. 이렇게 전략 짜셔서는 절대 실패합니다. 4개만 넘어가면은 나 중개사법으로 80점을 전략을 해서, 왜? 등기법 한 문제 맞추는 과목에 중개사법은 똑같은 시간이면 10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뭐하러, 그러면 이 등기법에 투자를 갖다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전략을 꼭잘 짜십시오. 예. 자, 그러면,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 정해진 권리를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이제 수많은 권리 이름을 갖다 수백 가지 이름을 배울 텐데 그 수백 가지 이름 아직 배우지도 못했는데 등기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백 가지 이름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되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시험 문제는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쭐날했던 게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뭐 최소한 권리 이름을 들어봤어야지 뭐 기여 안여를 판단해 보지. 예? 점유권 들어보셨어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점유권은. 점유권 등기해달라고 해도 등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유치권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는데 뭔지는 아직 안 배우셨죠? 이제 그런 권리들은 이제 민법에 다 배울 거라. 유치권 참고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등기해달라고 해도 등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좀 있으면 배울 거예요. 민법에 아직 권리 이름도 안 배웠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가야 되니까. 예.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이제 배워요. 물권법의 소유권 파트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물으면 없다고 법전에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서부터 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 형광펜칭 권리가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형광펜칭 권리만 등기할 수가 있고 형광펜칭 권리에 해당하지 않은 권리 이름들이 나오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 작업이 오늘서부터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67페이지 3 등기할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고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이것도 양가로 1 소제목 갈게요. 동그라미 1 설정 형광펜 2 보존 형광펜 3 이전 형광펜 4 변경 형광펜 5 소멸 형광펜 6 처분의 제한 형광펜. 자 이제 갈게요. 우리 소유권 변동 몇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까? 다섯 가지.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는 갚고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따른다? 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을구해야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뭐가 있느냐면 자 이제 갈게요. 이렇게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전세권이 생겼다. 전세권은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 건물에 최초로 처음 생긴 사실을 등기할 때 권리 변동 이름을 설정이라고 법률 용어 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 소유권 처음 생겼을 땐 토지 건물 소유권 처음 생겼을 때는 뭐라고 부르는데? 보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토지의 건물에 새로 처음 생겼을 때는 보존이라고 부르지를 말고 뭐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다? 설정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우리 해보지 실무를. 땅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세입자가 내 땅 건물을 쓰고 싶대. 그러면 세입자에게 그 땅 건물을 갖다 사용하도록 땅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허락해 줄 수 있는 합의가 있을 수 있죠. 그 합의를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설정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설정계약에 의해서 토지, 건물, 전세권이라는 권리 설정계약에 의해서 건물의 전세권 처음 새로 생겼다. 토지의 전세권 처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생긴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하는 걸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 건물에 처음 새로 발생한 사실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을 무슨 등기를 한다? 설정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 건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세 설정받아서 들어왔는데 전세 기간이 3년인데 1년 지나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들어오면 전세권을 인수한 사람은 새로 전세 들어오면은 설정이지만 지금 건물에 설정되었던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건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설정이죠. 기간이 만료해서 새로 전세 들어올 때는 아니지. 그 전세권이 기간 3년이 지나면 말소하고 또 새로 세입자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들어올 때는 설정이지만 지금 3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게 1년 지나서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전세권. 그럴 때는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설정과 이전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죠. 설정은 새로 들어오는 거,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살아있는 걸 이미 들어오는 걸 그걸 인수해서 들어가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간이 만료하면 그 전세권이 꼭 소멸해야 됩니까? 소유자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연장하면서 기간 연장, 전세금도 증액감액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뭐. 똑같아요. 구조가 평행구조입니다. 갑과. 무슨 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소유권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뭐 소유권만 가압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압류 가처분 걸 수가 있고 경매 붙일 수가 있지, 전세권도.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처분의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토지 건물에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멸 사실을 등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을구에는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되는 모습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그럼 이제 교재 보는 방법까지 아셔야지. 교재는 시험에서 마지막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교재를 지금 선생님이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뭉뚱그린다는 건 갑구와 을구에 뭉뚱그려서 교재는 서술하는 겁니다. 갑구와 을구에 등기하는 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권리잖아. 권리가 변동되는 이름은 법에서 몇 가지로? 갑구, 을구를 뭉뚱그려서 같이 보세요. 권리가 변동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건 여섯 가지 해야지. 이걸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 못 보시면 교재 보기도 힘들고 혼자 공부하기도 힘들고. 제가 권리 변동이라고 해놨으면 갑구 지칭하는 겁니까? 을구 지칭하는 겁니까? 갑, 을구 통으로 지칭하는 겁니까? 통이지. 그럼 통의 권리 변동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갖다 구분할 줄 아셔야지. 권리 변동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은 여섯 가지로 해야 돼. 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아, 나 이거 이제 그림 잡을 수 있겠어? 감이 와 슬슬 뭔지. 이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귀를 자꾸 여세요. 소유권 변동은 몇 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제가 좀 전 문제는 권리 변동은 몇 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여섯 가지를 답했잖아요. 이번엔 또 이렇게 했는데 소유권 변동은 몇 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면은 굿, 다섯 가지. 소유권 변동은 이것만 묻는 거야. 다섯 가지죠.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몇 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죠. 다섯 가지.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마무리 다시 한번. 권리 변동은 몇 가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여섯 가지. 됐어요. 이러면 완벽하게 이제 끝나는 이 구조가 되셔야 등기법 해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교재 이제 168페이지에 4 등기의 효력 나오죠. 제목 4절.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 와 보세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오시면 162페이지.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거 끝내죠. 자, 1.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네. 네, 그거 말고 오른쪽에 163페이지. 등기 형식에 따른 종류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죠? 네. 거기에 의의 형광펜부터. 등기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 주등기 형광펜, 부기등기 형광펜. 자,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다시 원위치가 우리 등기부 본 게 어디를 봤냐면은 등기부가 교재 174페이지 보세요. 네, 174페이지. 여기까지 인식 작업하시고 수업을 끝내볼게요. 자, 등기 거기 보시면 우리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 우리 봤었죠? 갑구에 등기하는 거 봤었죠? 을구에 등기하는 거 봤었죠?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 일련번호 쓰는 데가 양식 이름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 표시 번호. 찾으셨죠? 갑구에 소유권 변동 등기한 순서 기록하는데 순위 번호. 찾으셨죠? 그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는 데가 어디다?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갑구, 을구에는 순위 번호죠. 그러면 등기 순서를 갖다 기록하는 데가
표시번호 순위번호에 독립된 번호로 등기한 순서를 기록하는 걸 독립주자 써서 주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한 순서를 갖다 기록하는 데가 표시번호 순위번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 3번 다음에는 등기한 순서 표시번호와 순위번호에 뭐 써야 돼? 3번 다음에 또 등기를 했으면 4번 써야 되잖아. 그럼 4번을 안 쓰고 종전에 번호에 연장 형식으로 등기한 순서를 표기하는 걸 부기한다. 더할 부자, 기록할 기자,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다음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4번으로 표시번호, 순위번호에 등기한 순서를 적지를 아니하고 종전의 등기 순서에 종전의 연장 형식의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표시하는 등기를 부기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더할 부자에 기록할 기자인데 1번에 더하면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뭐? 1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종전에 네 번째 등기는 네 번째 등기가 아니라 종전에 2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이렇게 부기를 표시하려면 2의 1. 종전에 3번과 관련이 있는 등기야 라고 부기하려면 3의 1 이렇게 표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간단하네. 주등기가 뭔지 부기등기가 뭔지 등기상 증명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그거 아 이거 주등기야 이거 부기등기야 변별하실 줄 아시겠음? 예, 네. 등기한 순서가 아라비아 숫자 매겨져 있으면 그걸 무슨 등기? 종전 번호에 덧붙여진 순서로 표기해 돼 있으면 부기 등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2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부기는 2번과 관련 있는 등기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3번보다 뒤에 등기돼 있지만 4번으로 주등기를 안 하고 부기로 표시돼 있으면 2번의 순위를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면 등기는 누구보다 늦게 했지만 3번보다 뒤에 등기했지만 부기로 표시되어 있으면 종전과 연장선상의 형식으로 등기한 순서를 표시하기 때문에 효력을 3번 뒤에 등기했을지라 하더라도 2번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부기는 함부로 인정되겠다.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부기하는 걸 법에서 허용해 줍니다. 그럼 법률에 부기하는 걸 적어놨고 법률에 적어놓은 거 사유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등기는 다 이제 뭐로? 주 등기로 등기관이 등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익힐 게 법률에 규정해놓은 부기 등기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1년 내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법에 정해놓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과정에서는 아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등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그럼 부기등기로 적혀 있는 경우는 종전에 관련인 종전 3번 등기보다 뒤에 등기했지만 이 부기 1으로 돼 있으면 2번의 등기 효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될 수가 없고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허용해 준다. 요까지만 인식 작업을 지금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재 앞으로 보세요. 자 앞으로 보시면은 164페이지 30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왜 상단에 164페이지 주등기 부기등기 예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음? 네. 네. 등기 두 개 있죠? 네. 그러면 순위번호 1.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무슨 등기요 하면 주등기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순위번호. 두 번째 1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무슨 등기요? 부기 등기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죠. 예. 1번 소유권자 김상만 씨의 주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등기가 뭔지 부기등기가 뭔지 변별만 여러분들이 변별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해 나갈 것은 부기등기는 언제만 허용?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기등기 사유는 언제 배워야 된다? 두 달 내내 배우셔야 됩니다. 1년 내내 배우셔야 되고 그걸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